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또 종자예요? 아유, 그래도 다 사도만, 나만 안 샀더만. 네. 자, 종자 중에서 제법 큰 종자. 이름이요? 1930. 1930이 뭐예요? 구독자님들 알고는 구매하셔요? 모르기도 하죠. 그냥 좋으니까 사요. 예. 제법 커요. 제가 늘 작은 아이를 엄지 손톱만 하다. 그보다 조금 더큰 아이를 엄지 발톱만 하다. 내 발은, 내 양말은 못 벗는다. 구독자님들 양말을 벗어서 발톱을 봐라. 아유, 자, 그러면 다시. 얼마야? 이름은 뭐야? 여기 어디야? 자, 여기는 제가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에 내려서 수혁이 마을 쪽으로 왔어요. 아유, 테라스 다육농원에 왔고, 하나, 둘, 셋, 짠짠짠짠, 1930. 다 뺐어요. 딸랑 요거만 필요하신 분, 4개 2만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 가봐. 키핑장 밭에 가면 이거만 심겨져 있어요. 자. 다른 거 섞지 않고 나는 딸랑 얘만 1930만 필요하다. 1930이 뭐예요? 예, 그 우리 에보니 중에서 그중 인물이 원한 아기를 이제 슈퍼클론이라고 하는데 슈퍼클론이라고 가는 종자. 그렇게 하면 표현하면 맞나요? 아유, 또 고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몰라. 아유, 다남다육이 혼나기도 하니까. 슈퍼클론 가는 종자. 지금은 슈퍼클론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건 알아야지. 슈퍼클론급 종자. 여러 차례에 선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얘를 키웠을 때 내가 딱 1년 키우면 우리가 2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크기만큼 큰다고 하는데 작은 분에 심으면 택도 없고 중간 분에 심으면 비슷하고 밭에다 심으면 더클수 있고. 됐지요? 예, 그 정도 설명이면 될까요? 자, 그러면 네 개는, 어우 세상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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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대표님이 뭐라고 말해요? 뭘네 개만 사냐고. 다남통으로 이렇게 사라고. 나한테 이렇게 사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얼마라고 써 있어요? 어우 세상에. 근데 짝대기도 안 했어. 세상에. 자, 다시 한 번만 갑니다. 이거, 사, 예, 자. 2번 세트 1930, 4개 2만원. 세상에. 4개 2만 4, 그, 짝대기도 없고, 옛날 가격도 잊어버리고, 사장님이 이거 했었을 때, 나는, 그렇죠. 이 종자 중에서 책으로 먼저 선별을 해와서 좋은 종자이고, 사이즈도 크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조금 더 가격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가격이 내렸지만, 이보다는 작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나야 다남다육은 사장님들이 말하는 곧이곧대로 듣고 우리 구독자님께 그대로 전달을 하죠. 자, 야가 어떻게 가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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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자, 이렇게 네개 갑니다. 이렇게 네개 갑니다. 하나에 5,000원씩 2만 원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아요. 아유, 세상에. 끝내줘요. 그리고 나한테 말했거든요. 아유, 이 수량이 몇 갠지 세봐요. 에휴, 안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2번 세트 1930, 4개 2만 원. 아유, 세상에. 아유, 좋아라. 4개가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말합니다. 작으면 진짜 작다. 크지는 않지만 이 종자 중에서 그중 제법 엄지 발톱보다 큰. 아유, 세상에. 그리고 어느 분이 말합니다. 손톱이 자라요? 에이, 하엽으로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손톱이. 그리고 또 어느 분이 말합니다. 크기가 얼마네요? 큰 것도 가고 작은 것도 갑니다. 자, 봤죠? 자, 그다음에 내가 고민을 많이 저거 4개 갖다 어디다 써? 그렇죠? 아유, 다남다육 통이나 4개 사지. 나는 2개만 사고 싶다. 1개만 사고 싶다. 자, 그리고 1개 사시는 분 아까 봤죠? 6,000원? 예, 1개 사시는 분 6,000원 봤죠? 낮게 1개는 6,000원이 맞습니다. 나. 자, 그다음에 요것도, 짠짠짠짠짠짠짠. 1개 사시면 6,000원 맞지요? 자, 그러나, 자, 아까 그게 2번이에요? 글씨 봤어요? 2번 세트? 그러네. 자, 1번 세트.
자, 짠짠짠짠. 자, 셀리 두 개, 1930두개 합이 22,000원. 자, 그러면, 자, 요런 거죠. 얘두 개. 얘는 뿌리가 다 내렸어요. 자, 제가 들어봅니다. 뿌리 다 내렸죠? 뿌리 다 내렸죠? 이거는 국내에서 실생하고, 셸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요거가 두 개. 응, 그리고 야가 두 개. 그 표현이에요. 야두 개, 야두 개.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쵸? 그렇게 두 개. 응, 그쵸? 자, 셸리 두 개, 1930두 개, 합이 22,000원. 끝내주죠? 얘가 1번.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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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자, 셸리 두 개, 1930두 개. 이제, 예, 구독자님들이 그래요. 나는 한개 사고 싶고, 1930도 한개 사고 싶다. 그러면 6,000원, 6,000원, 12,000원 결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어유 사이즈 잣대 재요 또? 아유, 잣대 재야지. 그러면 구독자님 원하면, 자. 자, 사이즈 잽니다. 자, 응. 여기요? 4cm 정도 나오죠? 자, 그리고 야도, 응, 야도, 야도. 자, 제가, 응, 이렇게 거의 4cm, 예. 얘는 이미 이제 물이 다, 수분이 마른 상태고, 얘는 물이 꽉차 있고 그러죠. 자. 찰칵하셔요. 아유, 어느 분이 또 크기가 얼만지. 자, 이렇게 네 개가 가면 22,000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개가 가면 2만 원. 이렇게, 이렇게. 정리 다 했어요? 더는 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영상으로, 셸리 두 개, 1930두 개. 그 다음에 2번 세트는 1930만 네 개. 다 갔죠? 그리고 제가 진짜 이쁜 이쁜 애기 뒤에 한 가지만 더갈 건데 괜찮아요? 가면 안 돼요? 에휴, 갑니다, 갑니다. 가요. 3번 세트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세트가, 자, 요거, 요거. 자, 3번이라고 제가 써줄게요. 자, 얘요? 이뻐요? 그러니까, 이쁘네. 이뻐, 이뻐, 이뻐. 자, 이뻐요. 자, 잠시만요. 자, 3번이라고 갈까요? 자, 제가, 3번 세트. 왜냐면, 나는, 단한 만큼, 그보다 더큰 종자를 필요한데, 세상에 왜안 하냐. 비비안 블랙 5만원짜리 하나, 서비스 만원. 자, 그러면 어떻게 가요? 비비안 블랙? 자, 예. 뿔이 없어요. 뿔이 없어요. 자, 지금 들어온 수입입니다. 뿔이가 없고. 그 다음에 선물은 뭐디야? 한번 가야지. 자, 선물은 여기. 솔로몬 10,000원짜리. 이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기 한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죠? 비비안 블랙이 5만 원. 자, 서비스 10,000원. 3번 세트예요. 3번 세트. 제가 썼어요. 3번이라고. 아우, 세상에, 진짜 이뻐요. 자, 볼게요. 자, 요렇게. 끝내줘요. 끝내줘요. 이렇게. 예, 밑에는 다 하엽으로 져요. 왜냐면 이 실뿌리는 이물 밑에 있는 하엽을, 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엽으로 다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어머, 세상에, 얘는 딱, 꽃말이야. 4일이네. 자,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약간 퍼졌다는 뜻이에요. 어우, 세상에, 이뻐요? 끝내줘요. 자, 비비안 블랙. 이름, 20, 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름, 가격이 5만 원. 예, 그리고 셜리. 하나 갑니다. 선물. 어우, 세상에, 이뻐요, 이뻐요. 그리고 자, 아니, 우리 키핑장에도 맨 이렇게 나무 꽂아놨더만 적어라. 세상에, 끝내줘요. 사이즈가요? 자, 사이즈 잣대. 잠깐만요. 저기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잠시만요. 어지러워요? 잠시만요. 잣대를 여기다 놓고 가서 어쩜 좋아요? 자, 잣대 갖고 갑니다. 어떻게 재요, 사이즈? 자, 이렇게 됩니까? 자, 10cm 정도 이상이 되네, 충분히. 맞죠? 예. 자, 아유, 잣대까지 다 재주고, 이제, 그, 다남이 철들었어요? 1년 넘었, 아유, 세상에, 1년 넘었네. 어머, 세상에, 1년이 넘었네. 자, 끝내줘요. 자, 비비안 블랙, 5만 원. 선물, 셜리, 10,000원짜리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세트라고 하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세트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비스 솔로몬, 어우, 솔로몬, 솔로몬. 자, 어우, 세상에. 요 세트. 얘가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지어서 유통하는데, 어머 세상에 딱내 스타일이네. 나는 이렇게 좁고 뾰족한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대품됐을 때 나는 그 형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대품일 때 어느 정도의 형상이 좋은가 이거를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비안 블랙은 이렇게 얘만 가요, 얘만 가요. 이렇게 뿌리, 어우 누가 또 뿌리 왜 분채 보내요, 흙 보내요, 화분 보내요. 아유 얘 하나 가요. 솔로몬 만론. 이렇게 해서 제가 짧은 영상으로 새로 들어온 짧은 영상으로 새로 들어온 뿌리 없는 아이들을 영상에 소개했고,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에서 내리면 수혁이 마을 입구에 테라스 다육 농원의 영상을 구경했습니다.